한동안 여러 가지 드리블 스킬과 1대1 공격하는 방법을 가르쳤더니 간결하게 공격하고 간혹 와 하는 함성도 들려 4대4 방코트 게임을 시켜봤습니다. 결과는 간결한 1대1 공격이 사라지고 개인의 나쁜 습관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결론은 2대2 공격에 어떤 것이 있는지 어떻게 하는 것인지 몰라 여유와 상황 파악이 빨라야 나올 수 있는 간결한 1대1도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1. 대표적 2대2 플레이 4가지. 픽앤롤은 많이 알고 있고 방코트 게임에서 사용하지만 크게 두 가지 부분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스크린 방향을 잘못 설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설정하면 다른 수비가 있어 공격 공간이 좁아집니다. 따라서 수비가 없는 넓은 공간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스크린 방향을 잘 설정했습니다. 그런데 스크린 사용자가 약 2m 정도밖에 가지 않고 볼을 잡아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패스 줄 공간이 좁게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스크린을 사용할 때 빠르게 4m 이상을 드립을 쳐야 합니다. 그래야 패스 줄 공간이 생깁니다. 패스 앤 런을 해야 하는 이유는 패스 주고 페인트 존으로 달려들어가면 수비가 집중하게 되어 설령 패스가 오지 않아도 동료의 찬스가 발생하게 되고 코트 낮은 엔드라인부터 다시 이동하게 되어 수비가 놓칠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오프볼 스크린은 코트 낮은 곳에서 설정되면 주로 스크린 받고 올라오며 쉽게 슈팅을 할 수 있으며 높은 곳에서 오프볼 스크린이 일어나면 패스 받아 쉽게 레이업 슛을 할 수 있고 난이도가 있는 2대2 공격이지만 이것만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1. 낮은 곳에서 스크린은 캐치앤슛. 2. 높은 곳에서 스크린은 캐치앤레이업. 따라서 오프볼 스크린이 낮고 높게 설정되는 것에 따라 사용자는 움직임에 주저함이 없어야 합니다. 인사이드 아웃이란 1. 포스트에 볼 투입하고 2. 동시에 다른 4명이 각자의 움직임을 할 때 찬스에 패스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사이드 아웃에 이은 3점도 좋은 2대2 부분 전술입니다. 1. 픽앤롤 2. 패스앤런 3. 오프볼 스크린 4. 인사이드 아웃 이렇게 4가지는 2대2 공격의 대표적 부분 전술이니 꼭 기억하고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자신의 움직임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망설이지 말기를 바랍니다. 2. 2대2 공격의 장점 2대2 공격의 장점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모르는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패스앤런 상황으로 이렇게 패스를 하고 패스를 받았다면 도움 수비 4가 수비를 하지 않으면 쉽게 찬스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도움 수비를 오게 될 것이고 그러면 추가 패스로 쉬운 찬스가 또 발생하게 됩니다. 도움 수비 오는 현상은 다른 2대2 공격에서도 자주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따라서 반대쪽 수비가 페인트 존으로 조금이라도 이동하게 되면 동료 2나 4의 플레이가 수월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오프볼 스크린에 의해 이런 좋은 찬스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즉 2대2로 수비가 안되니 한 명이 더 필요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다른 동료에게 좋은 찬스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 2대2 공격의 대표적 장점입니다. 3. 가능하면 정면에서 2대2 하지 말라. 볼이 정면에 있는데 온볼 스크린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 좌, 어느 쪽으로 공격 방향을 정해도 도움 수비자 때문에 공간이 좁아 소득이 없게 됩니다. 따라서 볼이 정면이 아닌 윙쪽에 있을 때나 공격 수비 숫자가 적은 위크사이드에서 2대2 공격하는 것이 공간이 넓어 유리합니다. 2대2 공격은 픽앤롤을 빼고 패스 앤 런, 오프볼 스크린, 인사이드 아웃 3개는 패스 후 나타나는 공격이니 패스의 비행이 끝나는 시점을 노려 움직이거나 오프볼 스크린을 걸고 사용하면 아주 좋은 결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1. 앞선과 뒷선의 책임. 투수리 지역 방어는 윙에서 오픈슛을 자주 허용하는 약점이 있습니다. 영상도 윙에서 3점 슛을 허용합니다.
가상에선 1을 기준으로 볼이 높은 데 있을 때 1, DH를 윙이라고 하고 여기서 실점을 하면 앞선과 뒷선 중 누구의 책임인가요? 뒷선 책임입니다. 2, F를 기준으로 이 직까지를 하이포스트라고 하는데 여기서 실점하면 앞선과 뒷선 중 누구의 책임인가요? 뒷선 책임입니다. 그러면 이곳으로 패스를 거부, 차단하는 책임은 앞선, 뒷선 중 누구의 책임인가요? 앞선 책임입니다. 4, 따라서 볼이 높은 곳에 있을 때 공동의 책임 지역은 하이포스트이고 뒷선이 슛을 주지 말아야 하는 지역은 윙을 포함한 아래쪽이며 앞선 두 명이 슛을 주지 말아야 할 지역은 A, B, C입니다. 그런데 가상에선 이를 기준으로 볼이 낮은 데 있을 때 윙에서 실점하면 누구 책임인가요? 앞선 두 명의 책임입니다. 또한 하이포스트에서 실점하는 것도 앞선 책임입니다. 따라서 볼이 낮은 데 있으면 가상에선 이를 기준으로 높은 곳의 모든 실점은 앞선 두 명의 책임입니다. 투수리 지역 방어에서 코너에 볼이 있으면 보통 1-2 형태가 되는데 빠른 패스에 의해 윙에서 3점을 얻어맞거나 때로는 투투한 형태가 되기도 하는데 로우 하이 패스에 의해 쉽게 실점하게 됩니다. 앞선과 뒷선의 책임 지역이 볼의 위치가 높다 낮다에 따라 변경되는 것을 모르면 동료와 심한 언쟁이 생길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